그래도 제가 매운 거는 웬만한 건다 도전했잖아요? 이것도 뭐. 와. 여러분, 오늘은요 아주 무시무시한 도전을 해볼 건데요. 짠! 이렇게 파퀴칩스 원칩 챌린지를 도전을 할 겁니다. 원칩 챌린지. 조금 늦은 감이 좀 많죠. 다들 보셨죠? 이 그 무시무시한 엄청 매운 귀여운 녀석들 가지고 이제 원칩 챌린지를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. 해외 배송으로 샀고요. 열어보면은 안 까봤는데 뭐야? 아, 밥 달랐어. 카로가 됐네. 괜찮아요. 저에겐 한 개가 더 있어요. 따라따라따. 이거는 안 깨졌겠지? 오, 이건 안 깨졌다. 이건 안 깨졌다. 가루가 된 거는 거의 모셔놓고, 이거는 또. 언제 사용할지 모르겠지만. 자, 안에는 뭐 내용물은 뭐 이런 거 있고요. 뭐 이거는 성공하면 펼치면 되는 거고 이렇게 들어있습니다. 저 떨려요. 진짜 만반의 준비를 해왔거든요. 그래도 제가 매운 거는 웬만한 건 다 도전했잖아요. 아, 뭐 이것도 뭐. 이것도 뭐. 뭐. 근데 떨려 이거. 그렇게 맵다고 하는 뭐야 왜 석탄 같은데? 잠깐만. 초콜릿 냄새가 나는데? 장갑 가져올게. 장갑? 나 맨손으로 무서워. 시끄러워가지고 창문을 닫았는데 갑자기 너무 더워가지고 창문 열게요. 조금 시끄러워도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. 근데 초콜릿 냄새 나는데요, 여러분? 약간? 와. 이렇게 생겼어요.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. 이게 한 44,000원? 두 개 시켰는데 88,000원이거든요? 완전 석탄인데? 먹을게요. 잠깐만. 초시계. 아, 떨려. 또 왜 이렇게 떨리지? 물 한 모금 먹고 시작하면 안 될까요? 나 떨려. 이것도 뭐. 이렇게 떨린 적이, 아, 언제 한번 이렇게 떨린 적이 있었는데? 삭혔어요. 일단 빨리 삼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. 그래. 그냥 청양고추 먹는 듯한 느낌이에요. 그냥 청양고추 먹는 듯한 느낌이에요. 와, 엄청 맵다. 와.
와, 대박이에요. 와, 와, 와. 와, 따라하지 마요. 잠깐만, 내가 왜 니트를 입었을까? 많이 지났는데? 왜 제가 니트를 입었을까요? 와, 이거 역대급이다. 잠깐만요, 카드가 떴어요. 카드가, 야, 카드가, 왜 카드 참냐! 잠깐만요. 하나, 둘, 셋! 잠깐만, 내가 이제 곧 속이 쓰릴 거야. 우와! 여러분,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.
일단 입에 얼음을 안 물고 있으면은 죽을 것 같아서 계속 얼음을 물고 말을 할게요. 제가 항상 도전 먹방 맵카레 비신다 돈가스 이런 거 먹방 할 때 말씀드리죠. 대리 만족하시라고. 절대 영향으로만 만족하고 따라하지 마시라고. 진짜 따라하지 마세요. 돈가스는 양이라도 많죠. 카레도 일반 가격이라서 하지. 손바닥 이따만한 택배 구하면서 사면 할텐데? 말할 거 없어가지고. 근데 치킨 한 개 드럽게 매워요. 그나마 저는 매운 거에 조금 대비를 좀 빨리 해서 좀 빨리 괜찮아졌지만, 근데 몰라요. 이게 또 한 시간 뒤에 갑자기 소고기 쓰릴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위장약도 넉넉히 사고 날계란도 먹고 빈속에 먹으면 안 되니까 아까 밥도 먹고. 그냥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. 이제 조금 텐션이 돌아오는데, 와, 아까는 기억이 진짜 앞이 까매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. 내 몸이 아니야. 그냥 혼자는 니트를 지금 이렇게 목 니트를 입고 온 내 자신이 너무나 막 후회스럽고, 그리고 딱 이걸 아까 펼쳤을 때 드는 생각을, 내가 진짜 이거 하나 펼치자고 지금 이 짓을 했다니 진짜 참 나도 진짜 뭐하는 사람이지? 약간 이런 약간 현타가 오는?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이제 쉬어야겠어요.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요. 중국이 먹어봤으면 하는 음식이 나 만들어봤으면 하는 요리였어요.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. 꾹꾹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. 구독해주세요. 그리고 절대 따라하지 마시고요, 여러분.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